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1월 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우리 조철과 함께 하셨던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또 A급 승부에서 999, 103.7배, 999 배당을 또 시원하게 때려잡았고요. 제주 4경주였죠. 제주 4경주. 1번 마 고공 세상이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제가 어제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딱 적어놓고 달러 박스 하나 노린다 그랬죠. 뭐 백판짜리는 아니지만 거의 아나짜리 6번마 황해무적 놈들 안 보는 거 완전히 쌍복 대가리를 놓고 승부경주에 들어갔는데요. 뭐 주력 한방은 아니었지만 6번 5번 청정시대가 들으면서 복승식 59배 쌍승식은 103.7배가 나왔죠. 거기에 9번마 오라군주가 3복에 붙으면서 3복승이 65.5배 뭐 3쌍이야 완짱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3쌍은 한 700배당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주 4경주에서 히트를 한번 쳤고 제주 2경주 역시도 쌍복 3복 3쌍까지 9번마 추상열일 자, 요거는 대가리고, 한 다섯 구멍 정도가 뚫렸습니다. 빨갱이가. 싹 꺾고, 2번마 100점 여왕. 이게 12배짜리에서 주력 한 방 때렸는데, 복승식 5.5배까지 내려갔어요. 역시 조철의 한 방은 위력이 크죠. 배당판에서. 그래서 쌍승식 8.0배, 3복승은 11.7배, 3쌍승 깔끔하게 두 방으로 36.5배 기분 좋게 또 한 방 찍어 먹었습니다. 아, 그 외에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오늘 제주 경마가 뭐 1, 2, 3, 4 스트레이트로 싹쓸이 했죠. 거기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가 2번 9번으로 들어오면서 9놓고 때렸는데 아쉽게 1, 3착이었습니다. 거기에 뭐 8경주는 이거저거 볼 거 없는 오리지널 두놈 땡땡 조철의 주특기죠. 단통이죠. 5번 10번 10번 5번 단통으로 갖다 때렸고 야 요거 9경주 메인 승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 물론 3복승은 사셨다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3복승이 92.3배 나왔어요. 92.3배 야 조철의 아나짜리 이거 뭐 7번 AP 파텍, 12번 에이스 함성 이런 거 팔릴 때 2번마 다비드 기세 운의 창천을 메인 승부에 대가리로 놓고 갈겼는데 야 그거 다 와서 코차로 따입니다. 2번 3번 배당이 70배예요. 70배 환장하죠. 아, 12번이 덮치면서 3복승 92.3배 우리 회원님들 문자로 3복승 많이들 사셨다고들 문자 오셨는데 야 그게 일단 복삼복 적중이 돼야죠. 복승도 적중이 되면서 돌돌마리로 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뭐 그 외에 서울 1경주 제주 1경주 제주 2경주 과천 8경주 뭐 줄줄이 한 7개 정도 맞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제주 4경주 A급 승부 상한가 103배 9경주 메인 승부에서는 아쉽지만 3복승만 92.3배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조철이 열심히 공부한 거 역시나 다 공부한 거는 표가 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ARS 들어보고 SMS 문자 받아보고 이러면 아 이 새끼가 이게 공부를 하는 놈이구나 아닌 놈이구나 여러분들이 딱
받아보시면 아시죠?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아무튼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못 드려서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일요경마 전체 승부 경주를 고지를 하겠습니다. 자, 과천경마가 2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고요. 자, 부산경마 하나 더 늘렸습니다. 3개가 아니라 4개로 늘렸어요. 부산 2, 4, 5, 7, 과천 2, 7, 8, 10.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뒤에 2개, 8경주, 10경주고요. 자, 부산은 앞에 겁니다. 2경주와 5경주. 2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수도권이 들어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운영자가 오전에 또 상당히 오늘도 바빴다 그럽니다. 오전에 마감한 30분 전 막 요때 다 몰려 들어오셔가지고 어차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내일도 아침 10시 45분이 1경주니까요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조철 핸드폰에 입금자 명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일찍 입금해 놓고 주무시면 저희 운영자도 좀 바쁘지 않게 아침에 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아주 진땀을 흘립니다. 저희 운영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2021년 11월 7일 일요경마. 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승부 배팅 들어갈 경주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안말 경주입니다. 항상 그 조철의 진검다리 UCC 보실 때는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를 꼭 보십시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놨지만 어떤 식으로 배팅을 한다. 실전 배팅 계획을 써놓은 게 요 레이스 포인트입니다. 자, 과천 2경주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 방 때리는데 직전 경주 꼬였던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놓고 승부를 한번 보는 첫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그 중에 외곽에 14번 골든 카이저라는 마필이 아마 이게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닙니다. 자, 제일 외곽 게이트를 받았어요. 이 14번 마 골든 카이저. 데뷔전에서 대끼리 팔리고 뭐 다 끝났다 싶었는데 결승선에 다 와섰다였습니다. 문정균이가 지금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인코스로 좀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이게 쇠뻑없게 제일 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거기에 경주거리도 지금 1200이기 때문에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마필 적체가 많이 돼가지고 예, 14번 게이트까지 들어갔습니다. 6군, 5군까지는 14마리까지 이제 뛰게 돼 있는데요. 자, 거기에 14번 게이트면 이거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겠다. 자, 하지만 일단은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리가또 땡큐죠. 아리가또 땡큐. 자, 그래서 14번 골든 카이저를 이겨먹으려고 들이대는 놈이 하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1번 플라잉 바디 안토니오 기수 초반은 좀 둔탁한 그런 마필이지만 요번 경주 선행마들이
몇 마리가 좀 꿀럭꿀럭 됩니다. 앞에서 120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추입으로 쑤시고 올라올 수 있는 1번마 플라잉 밥이고요. 자, 3번마 스마트 하이가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깔짝깔짝 됩니다. 범현이가 인기 1위 팔렸다가 인기 8위, 인기 4위 박현우. 자, 다시 한번 유승환 기수가 탔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3번마 스마트 아이. 5번마 루비캣. 자, 용근이 빠따로 바뀌었어요. 오늘 역시나 김용근이죠. 역시나 김용근. 오늘 세영이가 낙마를 해가지고 뒤에 용근이로 바뀐 거 있었죠. 멋지게 쌍머리 밀고 들어오는데요. 물론 뭐 세영이가 탔어도 쌍머리 왔기야 했겠죠. 네. 실수 없이 잘 타는 역시나 과천경마장 A급 기수 중에 한 명이더라. 김용근 기수 5번 말 루비캣. 직전 경기 오말도 김정준이가 다 와서 4착으로 따였습니다. 직전엔 뭐 인기 빼판 꼴찌였는데, 자, 요번에는 뭐 인기 1, 2, 3위 안에 들겠죠. 이거 빼판짜리입니다. 요거 8번마 은혜충만. 요게 분명히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 이동국이가 아무 생각 없이 탔습니다. 분명히 요거 순발력이 있는데 좀 감추고 있는 마필이다. W 이동국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애인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대가리 한번 쳤죠? 이동국이. 자, 요 8번마 은혜충만 조심하시고. 자, 반대로 요 10번마 큐피드 원더는 이 김기배 기수하고 등짝이 맞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 5번 원지하고 8번 큐피드원하고 들어오면서 짭짤한 배당이 나왔는데, 이 마필은 서두르고 타면 안 됩니다. 우리 김기배 기수처럼 꾹 잡고,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빅터르 기수가 시종일관 갖다 밀었죠, 직전 경주. 자, 10번마 큐피드 원더에 우리 귀배옹이 올라탔습니다. 자, 이제 외곽에 두 마리인데요. 12번마 V퀸. 이 직전 경주에 황순도 기수가, 박으름 기수가 직전 경주에 대가리가 쳐들면서 늦발을 했습니다. 자, 12번마 V퀸. 그러면서 늦추입으로 올라왔는데, 발주 제대로 나오면 대가리. 나머지 이제 14번 골드카이저는 대가리가 팔리고, 자, 조철이 말씀드린 마필들 이외에는 싹다 날리면 되겠습니다. 14마리가 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6, 7마리는 날려드린 것 같은데요. 그 중에 14번 골드카이저. 요 골드카이저를 때려잡을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다.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첫 승부. 달러박스 직전에 꼬였던 한 놈을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포문을 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부산 경마가 승부가 좀 있을 거고요. 화천 경마는 이제 중반전으로 넘어갑니다. 7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과천 경마가 2, 7, 8, 10이라 그랬죠? 자, 과천 경마 이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국산 4군 1200 일반 핸디캡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도 안말 경주예요. 오늘 뭐 우연찮게 2경주, 7경주가 안말 경주로 승부처를 잡았는데,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요 레이스 포인트에 아나짜리 요놈이 한방짜리다.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걸린 놈이 있다는 얘기죠. 4군의 1200. 자, 요것도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른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2경주도 안말 1200. 요거 7경주도 안말
1200입니다. 대봉 경주 선행형 마필이 2번마 최고캠프, 3번마 포에버원, 4번마 강서 프린세스, 11번마 베스트 타임, 10번마 베스트 타임, 11번 모스트 스피드. 뭐 이런 마필들, 선행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대가리가 올 수 있고, 직전 경주, 직전 경주부터는 각질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 4번마 강서 프린세스입니다. 4번마 강서 프린세스. 자, 기승기승은 마음에 조지나 감방 안 드는 이 멀로. 아, 이 멀로가 못하는 기수가 아닌데, 너무 이 웨스턴 스타일로 타갖고 초반에 좀 서둘러야 되는데, 이 선행 가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멀로가. 그래서, 선취인 마필들 탈 때 조금 더 봐줘야 되시겠는데. 자, 4번마 강서 프린세스가 직전 경주에도 초반에 발주가 좋았는데 꾹 잡고 이제 참고 탔는데 3착으로 올라왔었죠. 요번 경주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말든지. 자, 7번마 강서 프린세스. 7번마 강서 프린세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간다.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간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 4번마 강서 프린세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마필 중에 2번마 최고 캠프, 3번마 포에버원. 자, 얘네들 둘이 어떤 놈이 선행 트라이를 한번 받느냐. 선행 싸움이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자, 5번마 원앤올리까지 또 선행형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승군전 맞아서 아연이가 좀 얼레벌레 했죠. 자, 방춘식이가 2연승을 때리고 있었던 원앤올리입니다. 자, 등짝 맞는 방춘식 기수, 49조에서 그래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자, 5번마 원앤올리, 5번마 원앤올리. 자, 요놈 노릴 수 있겠고, 7번마 글로벌선입니다. 7번마 글로벌선. 김동수 기수의 선취입 전개 가능하고, 자, 외곽에 11번 베스트 타임과 모스트 스피드 두 놈 다 외곽 가마치기 선행을 갈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요번 7경주는요 승부가 한방 들어가는데, 자,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됐나 봅니다.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 지금 그냥 오디오 목소리만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오디오 목소리만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방송 끄고 또 하기도 뭐하고. 오늘은 중간에 이제 오디오만 나갑니다. 오늘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요번 7경주는요 4번마 강서 프린세스, 4번마 강서 프린세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4번마 강서 프린세스를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에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 한 놈 골라서 한방 때려 먹는 거고요. 그 중에는 거의 안 팔리는, 뭐 백판은 아니지만 백판성 한 마리까지 분명히 챙겨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할 건데, 자, 7경주 국산 4군의 1200 찍어먹기 승부처입니다. 자, 4번마 강서 프린세스를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과천 7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8경주 10경주, 8경주 10경주 이제 메인 승부 2개 남았습니다. 자, 또 조철이 좋아하는 코리안 더비,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왔습니다.
자, 레이스 포인트 위에 예측권 20장 상한가만 걸렸다. 8경주 코리안 더비. 자, 요번 경주 제대로 한방 또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직전 경주 KRA 컴 마일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5번 마 히트 예감. 객길이 1.8배짜리 부러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메인 승부. 9번, 8번이었죠. 히트예감의 치프인디. 한 30배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아쉽게 1, 3착이에요. 흥벌하기가 끼면서. 자, 이번 경주, 1600에서 1800으로 경주거리가 올라갔는데, 자, 5번 마 히트예감. 대가리 놓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마필들이 얘를 비비고 괴롭힐 놈이 별로 없어요. 5번마 히트예감을 딱한 마리 위너스맨인데, 자, 이 8번마 위너스맨은 직전 경주에 1.8배 댁끼리 팔리고 뽀시기가 군대 가기 전에 히트예감하고 비비다가 가랭이가 찢어졌었죠. 이제 최시대로 바꿔놨는데 따라가는 작전으로 분명히 붙을 거다. 직전 경주에는 1.8배당으로 떨어졌지만 자 이번 경주는 그런 배당은 없겠다. 자 그래서 두말 않고 5번 마 히트 예감 대가리 놓고 갑니다. 유연명이 다시 한번 뭐 선행 가는데 문제 없고 선행 가고 심조절 잘하면. 자, 5번 마 히트의 감은 대가리다. 대가리다. 자,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 뭐, 1번 미스터 인디, 6번 치프 인디, 인디 시리즈 두 마리, 7번 최강 게임, 8번 위너스맨, 9번 스테디 챔피언, 직전에 같이 들어온 11번 흥발하기까지. 자, 과연 이 중에 어떤 놈이냐? 이 중에 어떤 놈이냐? 자, 요번 8경주 코리안 더비. 메인 승부 자신 있습니다. 자, 요번 경주 찍어 먹기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한방 들어가는데요. 자, 1800으로 열리는 3세 암말 순말 대가리 상금 3억 5,700만 원짜리. 자, 8경주 코리안 더비. 자, 예측권 20장. 자,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경주 메인입니다. 마지막 10경주, 과천 10경주 메인. 자, 2등급에 1200 핸디캡, 레이팅 80까지 열리는, 자, 2등급에 또 1200입니다. 오늘 승부처가 1200m 경주거리가 3개가 걸렸습니다. 3개가 걸렸는데, 자, 이번 10경주 역시도 또 한번 1200m 경주거리 한번 때리자. 요번 10경주는요,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멀로 문세영, 내일 그, 뭐 문세영이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낙마를 했어가지고, 아마 제가 볼때 이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봐야죠. 5번, 11번이죠. 5번, 11번. 멀로 문세영. 예, 두 마리의 선행 선입 5번마 큐피드 미션의 앞방 11번 아이스 펀치의 트립 5번 11번 과연 땡땡 굳겠느냐 노노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요번 5번 큐피드 11번 아이스 펀치 요거 둘 중에 한 놈을 제가 불안하게 본다. 자, 요거 10경주. 자, 5번 큐피드 미션은 직전 경주 2억 지수가 1400m 경주 거리가 조금 짧았습니다. 1200에서는 연타 때리면서 좋았죠. 요번 경주 1200으로 줄여놨습니다. 거기에 멀로 기수로 바꿔놨고. 자, 이 11번 마 아이스펀치는
이 친구는 또1200평 주거리가 짧아가지고 늦취입 3차 그랬습니다. 자, 얘는 1400이 조금 더 유리한 마필이고, 자, 요번에 1200인데, 문세영이 대신 누가 나올까요? 아마 문세영이가 나오긴 할것 같은데, 제가 그 떨어지는 장면을 봤는데, 문짝 나오자마자 마필이 안쪽으로 사행하는 바람에 그냥 갖다 쳐박았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인기 대가리 팔렸죠? 7번 뭐였나요, 그거? 그 7번 놓고 사신 분들은 아마 뚜껑 열리셨을 건데. 자, 아무튼, 5번 큐피드, 12번 아이스. 11번 아이스. 둘 중에 하나는 불안해 보인다. 그 중간을 파고들을 한 놈을 노리는 그런 두 번째 메인승부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식경조. 5번 큐피드 미션의 멀로. 11번 아이스펀치의 문세영. 자, 둘 중에 한놈 파고들을 한 놈을 노려서 때리는,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릴 테니까. 자, 식경주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2780, 4개 경주 한꺼번에 다 지금 공부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가 재밌습니다. 부산 경마가 아주 알짜배기 경마로 부산 경마가 나와 있는데, 자,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조금 일찍 메인이 갑니다. 2경주입니다. 2경주. 아, 요게 멋진 놈이 또 하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부산 2경주, 국산 6군의 1400 별정 A형. 자, 요번 경주도, 부산 경주도 안말 경주입니다. 1400. 자, 요번 경주 예측권 20장.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써 있죠. 애니카걸의 안아짜리 한 방. 대가리에 붙여서 안아짜리 한 방. 찍어 먹기 한 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요. 상당히 그 기복 마필들, 결론적으로 6분의 똥말들인데, 그 중에 이 7번마 애니카걸, 7번마 애니카걸, 다실바기 슈바기승을 했는데, 애니카걸도 아직 6전을 뛰는 동안 빵빵입니다. 6전을 뛰는 동안 빵빵. 그래도 요번 경주에 이놈을 또, 요놈보다 나은 놈이 없어요. 등 떠밀려서 대가리라 그러죠? 이런 거 보고. 만약에 다른 놈이 한두 마리만 더 있으면 얘는 꺾어야 되는 마필인데, 얘를 이길 놈이 안 보입니다. 그나마 얘가 기본 전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7번만 애니카거를 놓고 어떤 놈에다가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냐. 요 찍어먹기 한 놈이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려가지고 메인 승부로, 그것도 A급 승부가 아니고 메인 승부로 찍어먹기 승부. 첫 번째 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 2경주. 7번마 애니카걸 대가리요. 대가리 놓고, 자, 가능성 있는 마필들 딱 여섯 마리 압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1번마 다리 뜨니, 3번마 승리의 불길, 그 다음에 요거 4번마 수소 엔진은 백판일 겁니다. 4번마 수소 엔진, 거기에 8번마 우승 강자, 8번마 우승 강자. 자, 12번마 월드 플라워, 12번 월드 플라워, 14번 백설 퀸. 자, 요거 여섯 말인데요. 뭐, 똥말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 이름도 상당히 촌스럽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돈만 따먹으면 되겠다. 자, 이거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20장.
자, 애니카 걸 대가리에 찍어 먹기 한 방. 자,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신 있는 경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이경주, 부산 이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승부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핸디캡. 부산 5군 1600. 국산 5군 1600 핸디캡. 자, 안말 경주. 이번 주에 안말 경주가 유난히 많이 편성이 돼 있나 봅니다. 아니면 조철이 눈에 자꾸 이번 주에는 안말이 좀 띄는지. 자, 이번 경주도 2경주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5군 똥말들입니다. 또 여기는. 그런데 요번 경주야말로 아까 그 7번 애니카걸, 걔는 제가 놓고 때린다 그랬는데, 자, 이거 4경주는 오랜만에 8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야, 이 7번 마 뉴럭스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뉴럭스. 자,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착, 3착, 3착, 5착입니다. 최근에 가장 나아 보이는 전력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불안한 대가리가 아니고 올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 7번마 뉴럭스 못 믿겠다. 약한 상대를 만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놈 눈깔이 반짝반짝 뜨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대가리 상금 2200만원짜리 국산 5군 게임인데요. 8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자, 5번마 윈드파크. 5번마 윈드파크. 요거 한놈 또 제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마리 싸움으로 되죠. 이 5번마 윈드파크는 이제 퇴역시켜야 될 마필이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쌍승식, 역상승식까지 노릴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다. 예. 그 마필은 바로 앞선에 붙을 마필이다.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서, 어떤 놈이 앞방을 까느냐도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7번마 뉴럭스가 앞방을 뜨는 순간 조철의 마보는 찌그러질 확률이 많은데, 7번만 뉴럭스가 앞방을 못 뜨는 순간 조철이 이거는 한구라 했다. 그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를. 아, 이게 제주로 돼 있나요? 왜? 부산인데. 부산 4경주. 자, 7번만 뉴럭스 인기 1위 맞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간다. 레이스 포인트에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부산 4경주 7번마 뉴럭스가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배당으로 또 받아먹는 거죠. 7번 뉴럭스와 들어와도 뭐 완짝 막권으로 들어오든 받치기로 들어오든 해놓고 중배당을 기다리는 4경주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부산 2, 4, 5, 7인데 앞에 거 2경주, 5경주라 그랬죠. 자, 부산 5경주 메인 승부 1400으로 열리는 레이팅 35까지 국산 5등급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 위에 조철의 레이스 포인트 한번 잘 보십시오. 메인 승부고 화랑 베스트 5번이죠. 화랑 베스트
강 대가리 맞느냐? 자, 이게 완전히 올 별로 팔리게 돼 있죠. 왜냐? 직전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에 우리가 이거 쌍복싱 몇 배 먹었죠? 꽤 배당 많이 나왔죠, 이거? 자, 5번 마 화랑 베스트. 자, 이번 경주에 화랑 베스트. 취입으로 또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이 영광의 레이스가 선행을 쭉 받아갖고 나가서 착차도 꽤 많이 났었고, 뒤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400으로 경주거리도 늘었고, 무조건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다. 자, 5번 마 화랑 베스트. 자, 최시대도 아니고, 임성실이도 아니고, 진겸이 같았다. 그런데, 취임마다, 약간, 저는 냄새가 좀 납니다. 뭐, 야리쪼 냄새가 아니고, 경주 전개 자체가, 4번마 화랑 베스트가 조금만 주춤하는 순간, 자, 요번 경주 앞선에서 그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 분명히. 그래서, 화랑 베스트를 꺾고 가기는 않겠지만은,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 하나, 메인 승부의 대가리로 하나가 버티고 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5번마 화랑 베스트가 부러지는 순간, 뭐 3착이나 4착 늦추입으로 하는 순간,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지갑이 또 두툼해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번마 화랑 베스트. 뭐 남들이 인기 대가리고 어쩌고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조철은 조철 스타일대로 가는 거죠. 직전 경주 남들이 안 볼 때, 배당 나올 때 우리는 찍어 먹었고, 자, 이번 경주 남들이 올 대가리를 볼 때는 불안하게 본다. 바치거나 뭐 주력 한 방이라도 후착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요번 경주 역시도 앞방 뜨는 놈을 저는 세게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방 뜨는 놈 몇 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을 조철은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할 예정이다. 부산 5경주. 요거 예측권 20장 현하게 상한가 한방 가겠습니다. 뭐 군소리 안하고 자신 있으니까. 자, 이것도 배당으로 한번 씩씩하게 때려 보시자고요. 배당판에 찌들어갖고 쩔어가지고 5번마 화랑베스트에 놓고 이놈 살까 저놈 살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5번을 빼고 가든 5번을 뒤로 가든 이상한 놈 두 마리로 갖다 때려도 쩔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부산 5경주요. 자, 요거 딱 걸린 쌍승식은 무조건 쌍승식으로 노려야죠. 화랑베스트는 와도 2착이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5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부산 7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600 핸디캡. 자, 레이팅 65까지. 자, 요거 부산 7경주는 위에 레이스 포인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온리 단통. 온리 단통. 두 놈 땡땡. 종칠 때까지. 자, 조철의 18번이죠, 또. 배당에 관계없이.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배당에 관계없이. 단통.
아무리 봐도 단통인데 네 마리가 얼레벌레 팔리고 있는 부산 7경주입니다. 레이팅 65까지. 자, 이번 경주 팔리는 네 마리는요. 자, 1번마 낭만전사입니다. 직전 경주에 설렁설렁 탔어요. 상대가 셌죠. BK존의 프리덤 나이트. 매너부터 상대가 셌습니다. 그냥 후미권에서 설렁설렁 되더라고요. 1번마 낭만전사. 자, 3번마 닥터 자이언트. 서승훈이가 탈 때는 앞에 붙여가지고 상당히 능력을 보이고 선행까지도 받았던 놈인데, 직전 경주에는 또 마일스컵 뭐하러 내보냈는지, 이렇게 탈 거면. 그래도 뭐 7착으로 올라왔으니까 안 갔죠, 아예. 일부러 뭐 이번 경주 먹으려고 일부러 안 간 건지, 아무튼 KRA컵 마일즈에서 후미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만 보였다. 3번마 닥터 자이언트. 자, 7번마 그레이트 보스. 얘는 또 발주가 안 좋아요. 항상 주춤주춤. 발주만 잘 나오면 이렇게 선행까지도 가는데, 직전 경주는 또 완전히 바닥에서 늦발을 했습니다. 발주가 불안한 거. 거기에 부담 중량이 6kg가 올라갔습니다. 아, 7번마 그레이트 보스. 능력은 대가리 올 수 있는데 이 부담 중량과 발주 문제 이런 게 있다. 자, 8번마 마하 타이탄. 요거까지 네 놈입니다. 자, 이놈도 부담 중량이 좀 높아요.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도 KRA컵 마일즈의 뭐 닥터 자이언트, 마타이탄, 요 두 놈이 6등, 7등을 했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3번, 8번이 대길이 갈까요? 아니면 3번, 7번? 7번, 8번? 아니면 1로코 빵꾸가 날지. 1번, 3번, 7번, 8번. 나머지 마필들은 저는 돼도 않는다고 봅니다. 나머지 아필들 뭐 팔리든지 말든지 싹 꺾고 1번, 3번, 7번, 8번 중에 조철이 볼 때는 온리 단통 두놈 땡땡입니다. 3박 4일을 끼어 댕겨도 두놈 땡땡. 마판 넘번 조철의 메이드 단통. 이리 보건 저리 보건 단통. 배당에 관계없이. 자, 이런 거 예측권 한 다섯 장 정도만 득 하고 단통으로 밀어놓고 끝날 때 돈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두 놈이 땡땡 굳어서 들어오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도 2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4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뭐 999도 잡고 삼복승 560배짜리도 잡고 기분 좋게 또 토요 경마 이기고 왔는데, 자, 내일 일요 경마 역시나 여러분들 현장에서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자금 관리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상 경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필 출두주스도 14마리씩 띄어쌓고 사실 적중하기가 힘든 그런 경주 편성들입니다, 요새. 그래서 잘 맞는다고 자만해도 안 되고 잘 안 맞는다고 찌그릴 필요도 없고 그런 경마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명심하시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계좌이체 하실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계좌이체 해주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카메라가 배터리가 좀 다 돼가지고
방송하다가 중간에 비디오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로만 나가고 있는 점 여러분들 양해 바라면서요. 자, 11월 7일 일요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 예상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